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네. 가장 많이 접해보는 제복 중에 하나죠. 군인. 군인분들이 주로 쓰는 무기가 있는데 네. 이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방산기업이라고 하는데 그쵸. 네. 이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주요 무기들을 소개하고 좀 더 쉽게 국민들이 네. 이해할 수 있게끔 아,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성 시청자들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군대 얘기할 때 되게 지루하고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쉽고 재밌게 푼다고 하면 여자분들도 어떤 군대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2017년 7월 신기념 방위산업 토크쇼가 옵니다. 신개념 방위산업 토크쇼가 왔다. 장낙규의 천하무적. 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개씩. 요즘에 웬만한 집에 한 개씩은 다 있다는 무인항공기, 바로 드론. 이게 군사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웬만한 집에는 한 대 다 네. 있다. 누구네 네. 집에?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나도 없는데. 네. 좀 비싸지 않아요? 그죠? 아니, 누구 우리 작가님은 뭐 믿고 여기다가 웬만한 집에 하나씩 다 있다 본 거야? 아니 요즘에는 좀 흔하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방송 이런 데서도 뉴스에서 저번에 저는 벚꽃 구경을 그 드론으로 했다니까요. 그 아 진짜? TV 방송에서 이렇게 벚꽃을 취재를 하더라고요. 네. 방송사에서도 요즘 많이 쓰죠? 네 많이 쓰더라고요. 제법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사실 이 내비게이션에 쓰고 있는 GPS 기능 네. 이게 사실 군사용이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이 GPS 기능이 이제 그 위치 추적을 자기 위치를 잘 찾아주면서 네. 핸드폰에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편적인 뭐 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아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 자체가 원래 군사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인터넷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바바리 코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영국군이 입었던 군복이에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바바리 코트. 근데 의외로 모르는 거 되게 많네. 네, 잘 모르지만 오늘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예. 이 오늘부터 이 방위 산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방위 산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방위 산업이 첨단 과학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요. 4차 산업혁명. 2017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방위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천할 것이냐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알같은 소식을 조목조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양낙규의 천하무적. 양낙규의 천하무적. 예. 양낙규의 천하무적. 이야. 네. 자, 오늘 첫 1화답게 엄청난 게스트가 준비가 엄청나. 네.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에요. 정말. 예.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방위산업체 네비웍스의 구본원 부장님 그리고 이주현 과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긴 남자만 보면 사죽을 먹어. 아니요 저 여자 좋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농담. 아 그런 과였어? 아 아니고요. 저는 남녀노소 누나 좋아합니다. 아 네.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막 날리는 거야 이제. 너무 막 날렸죠. 네. 아. 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두 분이 제가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아 네비웍스라는 회사는
서류를 안 보는구나. 면접만 보고 사람 뽑는구나. 왜요? 얼굴 보는구나. 아 진짜 사회생활 너무 잘하시죠? 어, 멘트가 너무 고급져. 준비해야지. 엣지잖아. 아, 공부하겠습니다. 아, 메모할게요. 네. 아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잘생기지 않아요? 어 정말 오늘 화장 되게 잘 먹으셨어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그 말씀만 안 해주셨어요. 어 맨얼굴인데도 괜찮으세요? 어, 화장할 필요가 없네. 어, 생얼 생얼. 아니 저는 사실 과장님이라고 해서 좀 네. 배불뚝이 이런 과장님을 생각했었는데 아재 아재 어 아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젊으신 여성분이 나오셔서 좀 놀랐어요. 어, 어. 그 진행자분처럼 저도 역시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원더우먼 요즘에 인기잖아요. 원더우먼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어, 정말 멋진 커리어우먼 어떤 그런 느낌이 많나요? 네. 그래 이거 이름 지우고 일단 그 네비웍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비웍스는 그 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탱크나 네. 아니면 비행기 네. 뭐 그런 쪽에 들어가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주혜 씨가 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학원을 갔어요. 네. 갔는데 곧바로 키를 안 주겠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를 키를 주는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그렇죠. 훈련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차 키를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똑똑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운전면허 따기 전에 사실 시뮬레이션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락실에서 자동차 게임을 한 적 있었어요. 그것도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진짜 그걸로 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영국궁 같은 경우에는 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가상 모의 전투를 했을 때와 진짜 모의 전투, 전투기와 탱크를 몰고 갔을 때가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네. 이게 3분의 2 이상의 효과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원이 들었으면 네. 30원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에 돌아가는 기름값, 그 다음에 그거를 전투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아지는 시간들 다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접목을 시킬 수 있잖아요. 아, 네비웍스 분 같아요. 네. 예. 제가 한때는 제 선망의 대상이었던 회사였습니다. 사실 그 실제로 전투기나 탱크, 항공모함 이런 것들은 굳이 저는 막 시뮬레이션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연습 들어가서 실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그게 가장 좋은 이제 훈련의 방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저희 같이 만약에 탱크를 네. 이렇게 도로에 갖고 나간다. 그럼 민원 때문에 훈련 자체를 못합니다. 아. 네, 그런 게 너무 많고요. 또 이런 훈련이란 거는 이제 뭐 24시간 네. 그 이상의 시간을 계속 반복을 훈련해야 이제 효과가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와이프한테 내가 군인인데 네. 와이프한테 네. 나 훈련 가야 돼 전투기를 끌고 나가려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전차를 끌고 나가려면 강원도까지 사격장까지 가야 돼 네. 라고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을 쓰면 네. 네, 과천만 갔다 왔는데 네비웍스 과천 본사로 가서 지하철 타고 갔다 왔다가 훈련 네. 딱 하고 끝나고 집으로 가요. 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맞아요. 나중에는 좀 지나면 와이프한테는 강원도 간다고 그러고 네. 2박 3일이라고 거짓말하고 과천 가서 하루 만에 훈련 받고 와서 네. 2박 3일이라고 1박 2일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이 방송을 꼭 와이프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그 이런 걸로 이렇게 사귀시지 마세요. 남자들 다 똑같아. 크면 철 들면 죽어. 아, 나는 이런 남편 만나지 말아야지. 코가 잘 되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술훈련 외에도 그 재난훈련에도 네. 많이 사용을 한다면서요? 네네네. 지진 이런 뭐 재난 상황이나 네네. 뭐 이런 경우에도 쓰이나요?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뭐 자연재해보다는 요즘에는 인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인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바로바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네. 슬픈 일을 또 다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뇌에서 익숙해지면 몸에서도 익숙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출처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재난 대응 훈련도 절차 훈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VR이 가상현실이잖아요. 네. 가상현실을 통해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주고 그 재난 상황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훈련을 받으면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앞으로 자연재해나 인재도 많이 생명을 구하고 예방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요, 네비웍스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비웍스에서 네. 게임을? 네. 네. 어떤 게임이죠? 아,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재미난 요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비웍스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 트레이닝 네. 하는 걸 만들었는데 네. 거기 들어가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쓰입니다. 네. VR 기술, 또 네. 게이밍 기술 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또 실제와 같은 VR FPS 게임을 이번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면제 서비스로 하는데 그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게임과는 약간 다르게 굉장히 사실적인 무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와 같은 가상 환경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HMD라는 장비를 쓰고 네. 온몸 체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많이 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다이어트용으로 좋아요. 아~ 네. 이거 한 40분 하면 네. 거의 그 러닝머신 하는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요?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막 총을 쏘면서 피하기도 하고 네. 이러는 거예요? 네. 군사용어로 은폐, 엄폐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 네비웍스 회사를 가서 네. 이 HMD를 쓰고 실제로 해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총을 장전을 하려면 네. 정말 제가 짓는 제수를 취해야 돼요. 네. 근데 총을 잘 장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와 같이 장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와 같이 이렇게 촥촥촥? 실제 탄창을 끼듯이. 네. 우와,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이게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생긴 분들이 가르쳐 주시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는 게임도 하겠습니다. 예. 거기 가면 40대 아저씨들 5명 더 있다? 얼굴 시큼해가지고 그 부장님들 5명 더 있어서 40대요? 제가 미리 연락해놓겠습니다. 아니 또 부장님도 한석규 같은 목소리 지니고 계시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이런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눈 감고 네 해주시면은 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H&D 끼면은 그 완전 가상의 환경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릅니다. 옆에 누가 얘기해도 잘 모르거든요.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을 감아보시면 제가 목소리를 약간 어머,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석규 목소리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오, 아니 근데 진짜 눈 감고 그럼 약간 좀 그 시뮬레이션 제가 한다고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석규가 설명한다. 네, 한석규가 설명한다. 장전 어떻게 해요? 탄창을 잘 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숨을 뻗으시고요. 쏘시면 됩니다. 와, 대박. 오. 우와. 아 근데 이런 게임이 또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 저희가 이렇게 실제 군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덕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맞아. 이 밀리터리 분야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덕후셨어요? 네. 아주 덕후는 아니고요. 네, 덕후 친구였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굉장히 그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도 아세요. 그 굉장히 현실적인 거, 뭐 이런 무기 체계 네. 그리고 이런 실제 고증을 통한 게 검증을 통한 게 무기들이 네.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전술도 들어가고 아까 뭐 은폐, 엄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는 그런 걸 캐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재미 요소를 넣어서. 예, 그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됐죠. 아, 그러면 그게 훈련 겸 게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군대 가기 전에 그거를 열심히 익히고 하면 훨씬 군대 생활이 좋을 겁니다. 네. 제가 이 회사에 갔을 때 지하 1층에 가봤는데 이만한 컨테이너 박스 큰 게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젊은 학생들 정말 PC방에 갈 것 같은 대학교 1학년생들 같이 보이는 애띤 친구들이 한 7명, 8명이 싹 들어가요. 이 친구들이 뭐 하나 쫓아가 봤습니다. 근데 모니터 앞에서 다 병이 있어. 자기 포지션이. 전차병, 보병,
대대장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 운전병 네.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그룹인 거죠. 그룹이. 네네네. 그리고 작전 지시가 떨어지면 네. 다들 다 작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을 하고 혼자 전쟁. 훈련을 했어요. 네. 뭐 장비를 달아도 혼자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이 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병들이 그 한겨울에 꼭 해야 하는 훈련 외에는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하면서 네. 자기가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작전 이해도가 빨라지고 실전에 나갔을 때도 아 그때 그랬었지라고 이해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런 시스템을 예전부터 이제 채용했던 뭐 군사 선진국 미국 같은 미국. 경우는 어떠한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네. 이런 가상 환경 다 만들고요. 각자 이렇게 롤플레이를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잘 안 죽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병을 가도 이라크 파병을 간다고 네.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놓으면 네. 이라크에 맞는 환경 설정을 해놔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급축 폭발불 뭐 잘 터진다. 그럼 그런 것들을 또 시나리오에 심어놔. 그리고 미리 해보고 파병을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문화 요즘에는 문화 인지 훈련까지 합니다. 네.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가상으로 해서 그런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도 높이고. 아, 그럼 가서 막 욕하고 이러면 걔네들 막 쏘고. 그럼요. 그런 캐릭터도 만들어내죠. 아, 그런 캐릭터도.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이나 뭐 게임에 좀 많이 익숙해진 그런 그 군. 장병들. 장병들? 네. 장병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당장,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러면은 그게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착착 머릿속에 그렇죠. 지휘관의 명령을 가장 빠르게 머릿속으로 인지해서 실제 미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수행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 기반 훈련도 있지만 네.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절차 훈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사격 전수 훈련을 하는 거죠. 너무 재밌겠다. 실제 위정부에 가면 네. 예비군들이 그 실탄을 쏘는 게 아니라 네. 이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네. 스크린 골프, 네. 스크린 네. 야구처럼 네. 실내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 사격 연습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와, 너무 재밌겠다. 아니, 제가 또 그 오락실 같은 데서 사격도 되게 잘하거든요. 꼭 네. 인형을 타요, 제가. 네. 아, 인형. 뉴스에 나오던 그 인형요. 네, 인형을 꼭 타는데 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체험해 보면? 네, 잘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RBW 갈 게 아니라 강균을 띠를 했었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여군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그러네요.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잘 어울려요. 지혜 씨가 포지션이 딱 맞더라고. 제가 사실 이주연 과장님은 입사 초기 때부터 해외 방산기업 그 바이어들한테 네.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비역스에 가서 이주영 과장님을 만나면 PT를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와~ 잉글리쉬 잉글리쉬로 와~ 잉글리쉬 그러면 어디까지 해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해외 바이어한테 들었다니까 네. 누구죠? 직접? 해외 바이어? 네. 아 그 그분이, 중동 쪽 그분? 네, 중동 쪽에 계신 분이 그러면서 야 그분이 이 과장님이 미운이다. 정말 미인이신데 영어도 잘하고 PT도 정말 잘하시더라. 그래서 난 너무 궁금했어. 그분을 친해. 네. 그분하고 미리 친해졌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다음에 남편 보고 있나요? 못 보게 해. 남편분이 이걸 볼 확률이 2% 안에 들어가. 아니요, 다 보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중동 봐요. 제가 그 다음에 취재를 하다가 이주영 과장님이 뭐 하고 계신가라고 섭외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결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결혼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과 얘기할 때 그 다음부터 그 바이오 분과 얘기를 할 때 네. 이주영 과장님은 이제 언급이 안 돼. 아, 저는 미혼입니다. 갑자기 어필했어요. 네. 아니 촬영 한번 지금 뇌리에 몇 명이 떠오르는데 약간 네. 그분일 네. 것 같네요. 네. 네. 아 근데 제 방위산업 쪽에서 사실 여자가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또 이렇게 미모까지 되시니까 인기가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생얼로 생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시는 분이 네. 왜 안 되거든. 지금 생얼이세요? 당신 너무 많이 했어. 약간 욕 같은데. 맞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방산 기업에서 네. 저도 가끔 현장을 많이 가다 보면 네. 미모의 여성들을 정말 많이 봐요. 이분들이 크레모아도 만들고 미사일 연구 개발도 하고 뭐 레이더를 만든다거나 전방에 가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앞에서 군대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걸 많이 해요.
그쵸. 이분들이 또 야전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군부대를 더 많이 가고 싶어요. GP, GOP 막 이런 데 막 갑니다. 그럼 팬클럽도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아 진짜요? 어? 저도 가고 싶어요. 아 이번에 네비옥스가 그 정부 중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만드신 네, 페이스북 맞습니다. 오, 무서워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정부 저희 정부하고 그 페이스북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실리콘밸리. 와 실리콘밸리. 네, 실리콘밸리의 그 VR과 AR 분야의 네. 그 국내 이런 장소 기업들을 해서 네.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알고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7월 초에 최종 이렇게 페이스북 앞에서 발표를 하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게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투자도 연결돼서 굉장히 좋은 네. 정말 좋은 기회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략 기획 부장님께서는 왜 안 가신 거예요? 아, 전 국내를 책임지고 있고요. 아, 사장님 왼쪽 브레인. 브레인이요. 오른쪽 팔은 아니고 네. 반속도 왼쪽 브레인. 와. 사장님이 직접 이번에 가셨고요. 저희도 또 이제 국내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길 꼭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사장님 화이팅! 아 진짜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VR이 또 간접 체험을 하지만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직접 체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VR이라는 분야가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이런 뭐 3D 컨텐츠라든가 컨텐츠 영역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하드웨어들, PC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이 계속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못했던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고요. 저희는 이 VR 분야가 어디까지 발전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돼요. 현실과 그리고 가상을 구분 못하는 수준까지 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약간 새로운 병도 생길 것 같아요. 병명. 가상과 현실을 좀 이제 그게 너무 네. 또 그렇죠. 대중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이런 네, 병이 네, 회사에서 제 별명이 있습니다. VR 중독자. VR 중독자. VR 마피아. 오, 그렇군요. 지원님, 저는 처음 들어요. 마피아? VR 마피아? 약간 이상해. 약간 오버했어. 방송 욕심에. 회사 이미지 치명파인데. VR 마피아. 아, 마피아가 나쁜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잘 아시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아, 누군데요? 그 페이팔 결제 시스템. 네, 알죠. 알죠. 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성공한. 네.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이 성공을 했고 그 멤버들을 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런 용어 쓰고 한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뭘 이뤘다. 거의 종교 집단과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좋은 의미를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VR 마피아 구본홍 부장님이랑 또 미녀 또 이주연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신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국방 전문 기자 양낙규 기자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미녀 MC 네. 한주혜 MC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방을 위해서 힘쓰는 방위산업체들을 이렇게 초청하셔서 좋은 이야기 나누시겠다는 이런 의도가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는 VR 가상현실 전문 기업으로서 매일매일 혁신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VR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용한 양낙규 하나 둘 셋 양낙규 드디어
무서워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앵벌에 하다 보면 방송 끝날 때쯤 되면 한 13명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다 후련하네요. 제가 다 후련해요. 네,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 방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양락회 천하무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앞으로도 많은 분 오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비역스의 그 VR 마피아. 네, VR 마피아. 구분홍 부장님과 또 이주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락회 천하무적. 네, 한주혜 씨 오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네. 어때요? 첫 텐데. 사실 방위 산업이라고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 지루하고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네비웍스 분들이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 하시고 또 게임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방위 산업 얘기를 한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우리도 다음에 네. 오늘 1화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더 들고 재밌는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양락교의 천하무적. 양 후배님은 제가 알기로 어떤 기자보다 선장 유성 부대라는 이런 취재를 많이 한 기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뭐 후배 기자지만 그런 점은 아주 제가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부분. 천하무적 같이 아주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시고 뭐 좀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하무적. 감사합니다. 네.